왜 가고 계세요, 부산에? 왜 가고 있을까요? 미안해요, 제가 떨궈가지고 그래요. 정확한 사연은 이랬다. 광안리에서 군집 드론 비행 행사가 있었고 그 군집 드론들 사이로 FPV 드론을 멋지게 날리며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촬영 막바지에 뒤로 비행을 하며 다이브를 하다 수면 높이를 잘못 계산한 것이다. 어? 이번 SRT 컨텐츠로 전혀 부산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FPV 드론 하면서 도움을 많이 주신 형님이 부산에 드론을 떨구셔가지고 그거 찾으러 가게 됐습니다. 네. 지금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SRT 아니면 안 갔을 거예요. SRT로 편하게 부산 갈 수 있으니까 찾으러 가는 거지. 굿! 밤 10시 40분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간 뒤 이른 아침부터 수색을 할 계획이었다. 찾을 수 있을까 이번에 광안리? 지금 2주 정도 돼가지고 네.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제가 여태까지 못 찾은 적 없지. 100% 수색률이 지금 100%거든요. 이번에 5점을 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꼭 찾아주세요. 파이팅. 지금 보면 여기가 드론 베이스였고 여기서부터 약 90에서 100m. 여태까지 한 번도 드론을 못 찾은 적이 없었던 괴짜였지만 이번 광안리는 심상치 않았다. 괴짜는 광안리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와, 광안리 앞바다는 이쁘죠? 파도는 잔잔하게 좋네요. 딱이다. 그러니까 괴짜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여기가 이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고 여기서부터 90m. 그래서 아. 좀 더 가야 되거든? 네. 그래서 아마 10m 정도만 더 나가면 될 거야. 9시부터 수영 가능인데 원래는 오전 9시부터 입수가 가능하지만 사람이 몰리는 시간을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아침 일찍부터 수색을 할 수 있었다. 사람 없을 때 빨리 잡고 나오고 싶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저 관종 아닙니다. 관종인 것 같은데. 아니. 광안리 바다의 아침입니다. 아... 파도가 조금 있네요? 이건 없는 수준입니다. 아주 아, 진짜? 당연하죠. 네. 괴짜는 조금 더 겸손했어야 했다. 제가 저거 하다 빠졌습니다. 저거 하다가 저거 찍어주다 빠졌어요. 이거 멋있게 촬영하다가 그런 일이. 지금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도 점점 세지는데? 야, 파도 장난 없는데? 그렇게 심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괴짜의 드론 찾기는 시작되었다. 날씨는 흐리고 파도는 높았으며 냉수대가 들어와 평소보다 수온이 훨씬 낮은 상황에서 과연 괴짜는 광안리에 빠진 드론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 멀리서 찾고 있어. 물속 시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엉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드론을 찾는 건 마치 눈을 감고 물건을 뒤지는 것과 똑같은데 다시 잠수를 해봤지만 물속은 점점 어두워질 뿐이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드론을 찾는 게 가능하긴 한 걸까? 시야 안 나? 아... 게다가 바닥이 단단해요. 단단하다고? 드론이 모래에 묻히진 않았어요. 그래? 근데 굴러있을 가능성이 겁나 커요. 길 다른 거 가져가가지고 한 번은 내려가서 그냥 길게 이렇게 가다가 몇 번 하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닥에 고정시켜 놓을 부위라고 셀카봉, 셀카봉 같이 갖고 들어간대요. 체비 너무 많아. 되겠나? 야, 물 되게 차갑다. 지금 생각보다 물이 엄청 차요. 지금 한 20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체감상 실제로 측정된 수온은 겨우 14도밖에 되지 않았다. 어차피 안 보이는 시야 불평만 하고 있을 순 없었다. 이번엔 3m짜리 셀카봉을 사용해서 진흙 속에서 수염의 촉각을 이용해 먹이를 찾는 메기처럼 드론을 찾으려고 하는 괴짜였다. 셀카봉에 뭔가 걸려서 쳐다본 괴짜. 알고 보니 부위에 달아놓은 아령이다.
이번에도 셀카봉에 뭔가 걸린 것 같아 따라가 봤지만 흙탕물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괴짜는 수시간 동안 광안리에 매기가 되어 열심히 드론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안 추워? 지금 손이 어떠어요? 화가 근데 저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저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리가 살짝 애매해요. 형님이 그걸 계속 봐줘야 돼요. 제가 같은 데를 디비고 있는지 가능성이 없는 데를 디비고 있는지. 혹시 네. 저 여기 문자 하나 연락처를 하나 남겨놔요. 네. 나중에 형이랑 오늘 못 찾고 우리가 이 참석이 전에 어떤 거 찾게 되면 그걸 연락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론을 이용해 구조활동을 펼치시는 분께서 괴짜의 드론 구출 영상을 보셨고 혹시 드론이 보이게 되면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다. 참 감사한 분이다. 고구마 라떼 한 잔 어때요? CF 들어오겠는데? 드론 쳤다 힘이 들 땐 고구마 라떼. 고구마 라떼. 고구마. 괴짜는 고구마 라떼를 먹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 왜 이런 거 많이 찍는지 아십니까? 왜? 시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물속 장면이 쓸모가 없어요. 물속 장면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찍어놔야 뭔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쉽지 않은 유튜버의 삶이다. 파도도 세지고 비구름도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비구름이 몰려와도 수색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고생했어. 이제 폭우까지 내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비 어마무시하고 온다. 과연 괴짜가 본 비오는 광안리는 어떤 모습일까? 시간 높은 파도 속에서 드론을 수색한 괴짜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 헛구역질을 하는가 싶다니 결국엔 그만.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 고생했어. 집안을 다 했는데 발견하기 힘들었어. 괜찮아? 아. 괜찮아? 네. 미안하지대 괜찮았어. 아니야 괜찮아. 첫 실패네요. 시야가 안 나오니까 뭐 시야라도 나와야 등등 떠다니면서 찾아보지. 유튜브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괴짜에게는 아픈 추억만 남긴 광안리였다. 뭐? 처음으로 드론 못 찾았단 말이야?